그 형상만 나오듯이 천장에 남자 얼굴만 이제 파랗게 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 건물에서 똑같은 층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어머니가 꿈에서 봤던 그 남자랑 생김새 똑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또치야 마이걸 또치입니다. 오늘 일정이 뻑뻑하네요. 아침 8시에 기상해갖고 수종궁 선생님 오늘 굿이 있어갖고 공주에서 아침 10시에 촬영 시작해서 오후 한 5시 정도 끝났어요. 5시 정도 끝나서 그렇게 또 이제 보따리 싸서 인천을 와서 사연자분 또한분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모실 사연자는 어렸을 때 귀신을 봤던 꿈을 꿨기도 하고 그 후로 귀신을 자주 목격하고 방금 전에 살짝 물어보니까 귀신을 때리기까지도 했다네. 오우. 자, 한번 사연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혹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심심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언제부터 시청? 제가 처음 시청하게 된 거는 영안실 때부터 시청하게 됐습니다. 이용한 시위면 좀몇년 됐는데? 네,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이고, 우리 또 찐팬이시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이야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포 사연 넘어와. 지금은 또마시대. 팔로 팔로 미. 네, 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한 15살쯤에 겪었던 일인데요.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갔는지 친가집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날 오신다고 저에게 이제 집에 혼자 있으라고 하고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동생이 그때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따라갔는지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에서 잠을 잤는데, 한창 자고 있는데 제 꿈속에 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글프게 남자 울음소리가 들려서 꿈에서 이제 깨가지고, 이제 그 울음소리를 찾아서 이제 방을 헤매게 됐는데, 한 방에서 이제 동생 뒷모습이랑 똑같은 남자아이가 저에게 등을 보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했더니 그 남자 아이가 저를 이제 보려고 뒤로 스스로 이제 서서히 돌더라고요. 돌아서 이제 얼굴을 딱 마주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제 동생 얼굴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진짜 딱 마주하는 순간 내 얼굴에 이제 푸른 빛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푸른 빛으로 이제 가득 차더니 눈에서는 이제 피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는 뒷걸음질로 이제 거실 쪽으로 나왔는데, 거실 쪽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어떤 남자 성인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어디서 나지 막 이러면서 찾아보고 막 두리번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연치 않게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천장에 이제 영화관에서 벽에 스크린을 비추면은 그 형상만 나오듯이 천장에 남자 얼굴만 이제 파랗게 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제 성인 남자분이 엄청 호쾌하게 웃으면서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밖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도망치게 됐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빌라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빌라 출입구가 한 개인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 밖을 딱 나서려고 하는데 양옆에 이제 키도 엄청 크고 검정색 갓을 쓰고 그런 분이 양옆에 딱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거기로도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옥상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도망을 쳤는데, 한창 이제 계단을 막 뛰어서 올라가다 보는데 뒷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꿈을 깨게 됐어요. 그걸 깨고 다음날이 이제 그 학교 가는 날이어서 친구들 만나서 등교를 하는데, 정말 아무런 몸에 힘이 없어요. 정신은 있는데 힘도 없고
멍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 좀 잠도 좀 자겠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그래라, 몸 좀 안 좋아 보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가 쪽 맨 뒤에서 이제 자다 봤는데 한창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쳐다보는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본관하고 서관이 있었는데 건너편 건물에서 똑같은 층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흰색 옷에 머리가 엄청 긴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구지 근데 저는 학교가 남자 중학교여서 절대 여자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고 이제 학교를 해서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 어렸을 때 이제 다들 이제 방문학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학습날이었는데 이 학습날에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답답하는 거예요. 저도 막 누가 막 옥죄는 것 같고 진짜 막 속이 체한 듯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학습지를 못하겠다, 이거 수업을 못 받겠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때가 창문 같은 것도 다 열고 옷도 팬티바람으로만 있었는데도 너 그 답답함이 가시지 않아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몸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막 소름도 돋고 막 몸 벌벌 떨려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그 무속인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전화해서 이런 일을 있다 하니까 할머님이 말씀하신 게 밖에서 이제 뭐 주워온 물건이나 뭐 모르는 폐가나 뭐 이런 데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런 거 없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다음날 첫 차 타고 아침 일찍 올 테니 집에 있어라, 그리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고 부모님한테 방문 밖에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데도 못 가게.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부모님 꿈에서 누가 제 방문을 막 두드려서 부모님이 깨어나가지고 제 방을 딱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 방문을 뜯으려고 막 이제 막 발로도 차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냐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있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치셨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방문만 뜯으려고 막 그렇게 쿵쾅쾅거려서 뜯고 계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자가 방문을 뜯었어요. 뜯고 나서 이제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직감으로도 이제 내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뒤에서 그 남자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온 힘으로.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남동생한테 칼로 찌르라고, 이제 꿈속에서 칼로 찌르라고 막 했는데 동생이 칼로 찔렀대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셨는데 다음날 이제 저도 일어나서 보니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몸 괜찮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이런 꿈 꿨다고. 그때 할머니가 혹시 그 남자 생김새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그 남자 생김새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또 놀래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제 꿈속에 그 남자분 생김새를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꿈에서 봤던 그 남자랑 생김새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계속 귀신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거나 뭔가 해코지하려는 걸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4-5년간은 귀신을 목격하거나 이제 기운을 느낀다던가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5년 동안 막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길게 뭐 형태를 뭐 또렷하게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어렴풋이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지나간다고 하거나 그러면 어디에서요? 그냥 일반 길에서 이제 그냥 일반 네 밤길에 걸어가다가 밤길에. 사람이 이제 지나가네 이러고 이제 순간적으로 뭐지 하고 보면은 이제 없고 이런 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졸잖아요. 졸면 이제 옆에 누가 앉아 있다든가 저 혼자 있는 공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20살 때 너무 밤새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 와자마자 뻗었는데 진짜 눕자마자 눈을 감고 꿈이 든 거예요. 어떤 머리 긴 여자 하나가 제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놀자 이러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뭐야 너 누구야 뭐야 이러면서 막 됐다고 하는데 막
이 여자가 제 배 위에서 막 헤드뱅잉을 하는 거예요. 놀자고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놀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귓방망이를 젊은 여자였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여자인데 젊은 층이었어요. 목소리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너무 승질이 나서 뺨을 이제 한 대 때렸는데 옆, 제 누워있던 옆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욱하는 성질이라서 더 이제 쏘아 붙이려고 옆으로 고개 돌리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얼굴 바로 앞에 눈동자가 보이는 그래서 놀래서 다시 집 밖으로 도망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나 소름 돋았어. 정말 그때 너무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어서.